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청문회와 특검 등을 놓고 여야 대치는 극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먼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 상설 특검이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민주당 일부에선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하고 이 특검 추천위원회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게 핵심 요소라며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설 특검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특검법 추진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특검법 재의결은 여당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 1강 구도 결과가 속속 나오며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대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 관련 질문에 여론 추세 등에 비춰서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한 후보 측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해 보도가 됐다며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공명선거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자며 지나친 비방전은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띄운 종부세 개편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 관련 질문에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게 정치라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당의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